문유 너무 기대돼요. 오늘의 주인공이 우선 조석 작가님이 함께 해주셨거든요. 시구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실 되게 신기했던 게 영화를 보는 느낌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말풍선이나 아니면은 글자 효과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만화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도 되게 강하게 느껴졌었거든요. 웹툰으로 볼 때랑 또 다르게 영상으로 흘러가는 거 보니까 거기다 또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까지 만든 작품이 아닌가 생각해서 꼭 보시길 추천드릴게요. 4DX가 왜 문유를 선택했는지 알 것 같아요. 그냥 몸을 두드려 맞는 줄 알았어요. 장르가 조석이다 싶을 정도로 너무 찰떡이었어요. 너무 놀래가지고 주변 분들의 소리가 아 진짜 재밌어 재밌게 보고 계시는구나. 문유 최고, 작가님 최고. 4DX 문유 화이팅! 4DX 문유 화이팅! 많이 돌아와주세요. 와.